지난 7월 딸 최진아 씨가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격리되지 못한 결혼식 용품들로 집안은 어지러웠습니다. 엄마의 일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 신혼여행을 다녀와 미국 유학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양숙희 씨가 사라지던 날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 결혼식이어서 엄마랑 7시에 마사지샵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졸이고 졸라서 하기로 한 거예요. 7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시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그냥 마사지는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엄마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는 진아 씨. 그런데 엄마의 전화기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디 그렇게 정신없이 나갔으면 핸드폰까지 두고 나갔겠어요. 결국 엄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 성격이 그냥 그렇게 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 치료는 뭐 별다른 이상한 거. 바로 그때 누구시죠? 뭡니까? 아빠, 내가 엄마 때문에 불렀어. 됐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네? 아빠! 아빠 진짜 대체 왜 이래요? 엄마가 사라졌는데 엄마 걱정도 안 돼요? 네, 됐으니까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서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그만 아빠! 아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손님이니까 그냥 치료 끄세요. 아, 뭐?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은 실종이 아닙니다. 가출이에요, 가출. 아빠 왜 이래요? 아빠 너무 걱정도 안 돼요? 아, 그만해! 아니, 난 결혼식 앞두고 집 나간 여자가 그 돈 떨어지고 갈 데 없으면 그때 돌아오겠지. 나가주세요. 아니,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딸의 주장과는 달리 남편은 아내의 실종을 가출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